자, 시작. 아, 시작합니다. 노래 좀 크네요. 이번에 할 게임은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란 게임이고요. 이전부터 여러 번 했었죠. 이번에 할 모드는 팬도르의 예언, 전에 했던 3.8 버전보다 상위 버전인 최신 버전인 3.92 버전으로 플레이할 예정이고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소개를 보고 넘어가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와 중세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유저 한글화가 된 게임입니다. 다양한 모드 즐길 수가 있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마니아층이 있는 게임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유입은 거의 없는 게임이죠. 먼저 옛날 게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게임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같이 해볼까 합니다. 불러오기도 있어? 부를 게 없죠. 해보죠. 이 모드는 약간 이제 기존의 판타지 성향의 게임에서 기존의 이제 중세 전쟁 성향에서 약간의 판타지가 추가된 모드입니다. 모험자여, 팬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려면 캐릭터 생성해야만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당시 선택한 성장 배경은 팬도르에게 겪게 될 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아, 여기서 이제 자신을 정해가는 건데 미녀도 있어? 남성으로 갑니다. 야, 미녀랑 여성 있으면 무조건 여자는, 여자 할 사람들은 미녀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오래전 팬도르 멀리 남서쪽에 있는 바클레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노래가 좀 시끄럽구만. 어디 보자. 이제 여기서 정해진 능력치들로 내 초기 스탯이 정해지는데, 아, 초기 스탯이 원래 본편에서 꽤 중요해요. 레벨을 올리는데 경험치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세계 정복을 할 때까지 올려도 초기 스탯에 영향을 좀 받는 편인데, 이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귀중한 아이템을 통해서 능력치를 꽤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제한을 거의 없이. 그래서 뭐 별 상관 없습니다. 초반에 이제 귀족 차이로 이제 초반에 불이익, 이익 그 정도 차이지. 그러니까 아빠가 귀족으로 하면은 이제 깃발을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아빠 귀족으로 할래. 몰락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문은 남쪽에 위치한 체제에서 도망쳐 바클레이 외딴 지역의 초라한 영지를 구입했습니다. 아버지와 가문의 가신들은 당신의 귀족 계층의 의무와 궁정 용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힘씁니다. 부모님은 가도 팬도르에서 본인들의 일생에 대해 말하곤 했는데, 아, 당신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란 영지를 차지한 바쿠스 제국 출신이 아니냐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당신은 제국과 부정적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어릴 적 당신은 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야, 여기서 이제 내 능력치 출생 이후에 뭐 이제 유년기라고 해야 되나? 유년기 때 이제 배움을 넘어가고 소년기로 넘어간 거죠. 유년기에는 이제 아, 이러자마자 말했더니 혀가 막 고이네. 귀족 계층의 의무와 궁정 용어를 배우는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걸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소년기에 들어가서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시종으로 보내지면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겸손에 대해 배웠습니다. 체스 게임, 그들의 험담, 그리고 행위와 순전적인 사랑에 대한 시에서 경쟁에 대해서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른들과의 대결을 흉내낸 거친 게임 통해 검술도 배웠습니다. 이제 검술을 배우는 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죠. 마지막에 나오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약간 이제 귀족스러운 거 조금 배웠다 이런 거고, 전투력을 좀 더 올려주도록 하죠. 초반에 기사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모든 세상에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간극이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왕성한 귀족에게 종자로 임명된 후 무기술의 연습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도 배웠으며 군주에 대한 의무와 봉신으로 책임을 배웠습니다. 긴장 기사도 배웠고요. 잔인한 힘의 정치, 배신, 그리고 탈취, 강경한 속임수, 사나이 무력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당신은 팬도르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바꿔버릴 편지 때문에? 너희 어머니는 고귀한 혈통의 여인이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지. 오, 노래가 언제 끝나 새 노래로 바뀌었네요. 아, 원래 있던 노래는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방금 새로운 랭킹 집계된 걸로 따왔습니다.
좀 잃을 것이야. 빨리 떠나도록 해. 건강하거라.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깃발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깃발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깃발 같은 경우는 제가 입는 옷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으면은 깃발의 문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깃발을 들고 머리 위에 표시가 뜨기도 합니다. 시작 포인트에서 깃발도 안착돼 있고요. 이번 깃발은 약간 이제 밝은색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건방으로 할 거거든요. 건방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게끔,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도 건방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방패가 있는 문양으로 할 예정입니다. 카이트 실드가 좋아 난 개인적으로. 두두두두. 왜 듣던 노래가 나오지? 새 노래 추가 많이 된 걸로 집계했는데, 새 노래 많이 넣었는데 옛날 노래는 몇 개 안 넣었는데 왜 이렇게 초장부터 말이야. 새롭게 가야지. 방패 문양이 거의 없는데? 아예 없는데 뭐 어쩌란 거냐? 자, 좀 보자. 십자가면 이제 성기사 같은 느낌일 것 같고, 근데 하얀색 베이스는 인간적으로 때묻어서 싫어. 적당히 밝고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밝으면서 때가 안 타는 약간 이제 세탁하기 좋은 소재. 피 전갈도 있네. 아, 여기서 한 걸 예쁘게 해야지 약간 게임 할 때 즐겁거든요. 야, 원하는 색깔은 나오는데 원하는 문양이 없어. 기사 같은 문양 없나? 이번에는 이 게임에 기사단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기사단을 만들 예정이에요. 탑의 기사. 이거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스카우트 타워였나? 어찌됐건 이걸로 하죠. 맘에 드는 게 없어. 아, 잠깐만, 진짜 아예 심플한 걸로 하자. 그러면은 심플한 걸로 해서 썸네일로도 만들 수 있게. 아, 근데 이 문양 자체를 내가 따올 수가 없네. 너무 작아서. 이거 정도 내가 만들겠는데. 아, 참 됐어, 이걸로 갈래 그냥. 현실감 있게 저장 없이는 꺼지지 않도록, 저장 없이도 끄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저장 없이는 꺼지지 않도록으로 했죠. 나 뭘로 선택했나요? 아, 나 지금 정신줄 로고 있나봐. 능치를 분배해주세요. 자, 이름을 선택해주고요. 무려 한글도 됩니다. 자, 힘, 민첩, 지능, 매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의 배수, 그러니까 12, 9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이 게임은 이제 쿠알리스 보석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힘, 민첩, 매력은 2씩 올라가고요. 다른 방향성으로 매기면은 지능이 2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능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지능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임이 5가 있으니까 지능 찍어주자. 타임이 5나 있네요. 지능 위주로 가죠. 지능이 찍혀지면 이제 여기서 찍을 수 있는 스킬 점수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민첩 같은 경우엔 약간의 속도가 올라가고요. 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1씩 추가되죠. 매력은 부대 규모. 사실 부대 규모 같은 거는 뭐 나중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에 필요한 거, 이번 컨셉은 건방 전사의 활까지 쓰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기는 힘을 주도록 하죠. 세 개를 주고요. 당장은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방패 기술도 잔뜩 있네요. 피부는 안 주도록 하고, 운동 능력이 있고요. 승마술이 있는데, 기사 쪽으로 가게 되면 승마술이 생기게 됩니다. 승마술이 있고요. 운동 능력도 필요해요. 무겁게 입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은근히 도움됩니다. 은근히 수혜자이기 때문에. 전리품에 총계를 늘려줍니다. 이런 게임류에서는 이제 전리품을 통해서 많은 돈을 챙긴다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장비를 전리품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뭐 당장 필요한지는 약간 의문이네요. 내 능력치가 낮기도 하고. 기마공술, 훈련교관. 자, 내가 레벨 높을 경우 훈련교관이 큰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레벨 낮으니까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략가, 이제 상대와 나의 전투, 유리함이라는 게 이제 진영의 차이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병사수가 많이 나오거나 약간 그런 쪽으로 발달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의 배수기 때문에 4포인트까지 찍어주고요. 달리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야! 아부 저렇게 애매하게 넣어놨어. 당기는 힘, 운동 능력. 후반에 잘안 찍는 능력일수록 초반에 필요하거든요. 전략가. 아, 이거 맞네. 감지구나, 이거는. 이 정도부터 찍어주고요. 초반에 적은 부대수로, 집만은 비싸서 안살 거니까, 적은 부대수로 좀 찍어주면은, 나름 도망가는데 편하기 때문에. 이건 판타지 게임이기 때문에 적들의 속도가 엄청나요. 가끔, 엄청난 숫자로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재고가 은근히 도움됩니다. 보통 안 찍는 편인데, 은근히 좋거든요, 저거. 단순하게 이제 진말만 넣어놔도 속도를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처 치료, 부상당할 확률. 보통 이제 부상당할 확률이 에이스 기술로 쳐지는데 가장 좋은 기술로. 당장은 일단은 회복 쪽을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설득력, 포로 관리. 지도력이 굉장히 높네요. 귀족 쪽 기술 배워서 그런지. 상술이 있고요. 극초반이니까 나는 회복이나 상술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회복을 가자. 일단 살아야 되니까 상처 치료 갑니다. 그리고 무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손 무기가 많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을 초반에 찍어주면은 아, 더 나을 것 같네요. 모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바닐라보다 훨씬 더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지지 않으면은 상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서 해야겠죠? 사실 설명조로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설명조로 하는 거고 나잘 모릅니다. 뭘로 할까? 야, 모든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 얘가 좀 한국인 같으니까 얘로 할까? 아니야, 중세시대 게임인데 외국인으로 해야지. 야, 이 아저씨 쎄 보이는데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마을 촌장님 되고요. 이제 동네 이제 약간 이제 상인? 돈 많은 상인. 그냥 대머리. 대머리. 약간 수염은 바꿔주면 전사 같지 않나? 약간 이제 전사 교관? 농부? 귀족? 약간 모자란 귀족? 더 모자란 귀족? 수염 컷? 병신? 병신. 아, 여기 궁수 같다, 얘는. 아, 뭐, 머리가 왜 이래다? 그지? 나 그지로 할래. 내가 지금 왕족의 출생이지만, 그지로 가야지 못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야, 왜 이렇게 잘생겼냐? 머리가 역시. 턱좀 보자, 야. 턱좀 잘라봐. 좀못 먹고 자란 사람처럼 해놔야지 안 걸리지. 야, 되게 잘생겼다, 얘. 미쳤는데? 나이. 나이도 조정이 됩니다. 게임 시간이 지나면은 게임 플레이 타임이 길어지면 이제 부상을 입어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렇게 떨어져도 어차피 이 게임에서는 이 모드에서는 보충이 되니까 상관없겠죠 뭐. 머리 색깔 다 비슷비슷하네요. 나 시꺼멓게 할래요. 마침 신의 은총으로 펜도르에 당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출발을 할지 정할 수가 있는데 파이어즈베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르드에 해당하는 보병들이 굉장히 강한 국가고 드샤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술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술탄보다는 오히려 약간 케르치트에 가깝지 않나. 에, 그 정도로 약간 이제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수를 다루는 국가라고 봅니다. 약간 솔직히 하도 옛날이라 작년에 했거든요. 이제 드샤르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강한 케르치트 같은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장은 파이어즈벤으로 가죠. 기병에 이제 말을 타게 되면 병사들이 유지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될것 같고 준수하에 강한 보병 국가로 가겠습니다. 당장 공병을 운영하기에도 적들이 너무 세니까 강한 보병으로 무직하게 밀고 나가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펜도르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시작한 지꽤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근 고르고 하느라고 도착을 했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맨 위에 있는 레이븐스턴. 레이븐스턴이라는 나라예요. 도시의 이름이 나라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아이템 쿼리스 보석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나 최고 난이도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가장 높은 거죠? 방어, 막기, 마우스 이동. 그렇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배트 사이즈를 올려야지. 가장 높은 난이도 149%가 제일 높네요. 모드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저는 저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레이브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궁병이 발달된 나라고요. 야백스 올름? 아 어디지? 이름이 뭐였지 여기가? 발론브레이였나? 발론브레이 같은 경우 아닌데 파이어즈베인일 텐데 파이어즈베인이라는 도시가 없죠? 아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보병 국가로 보병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여기 이제 기존의 스와디아에 가깝게 보시면 됩니다. 기병이 굉장히 강력하죠. 살레운이었나? 어찌됐건 이런 나라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제 드샤르 기본적으로 보다시피 땅만 봐도 알겠지만 술탄에 가깝게 돼 있는데 약간 술탄 같은 경우에 둔기를 우직하게 때리는 거면 약간 기동력을 살려서 창으로 찌르는 조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캐르시스처럼. 아, 이 경우가 제국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그냥 강합니다. 약간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냥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넘사벽으로 센건 아니고 가성비 좋은 병사가 있으면서 그거랑 별개로 강한 전술력을 가진 병사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강력한 기사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게임의 가장 메인 컨텐츠는 이제 쿠알리스 보석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특별한 아이템이나 능력치 상승시켜 주는 거. 그 외에는 이제 기사단 자신만의 기사단을 만들어서 강력한 병사들을 먼치킨 병사들 다룰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차피 이쪽에 이제 괴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제 간혹가다 악마 같은 것도 나오고요. 빌드에서 이상한 놈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진짜 케르지트라고 할 만한 자투였나 하는 이제 병사들이 이제 됩니다. 이제 강력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숲에는 엘프 종족이라고 놀도르였을 거예요. 얘는 이상으로 강력한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예, 손색이 없는 정말 강력한 뭐더 강력한 게몇개 있긴 하지만 강력한 병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죠. 하나씩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레벨업을 좀 해볼까요? 번역은 3.84네. 3.9이라고 돼 있어. 받았는데 번역 다돼 있을 겁니다. 아마도 훈련교가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기본 경험치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잘안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건방이다. 자, 근육 왜 저래 이제? 바닐라보다 훨씬 튼튼해 보이네요. 두번 더. 이런 식으로 경험치를 미세하게 좀 먹어주면은 의외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찌르기밖에 없니? 자동막기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막아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지금은 느리니까 괜찮지만 좀 세져요. 아, 또 이거요? 아, 야, 뭐야? 아, 야, 잠깐, 왜? 어디서 말이야? 이렇게 약간씩 먹어주면서 최소한 1업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100 먹었죠? 100으로 안 업하니? 죽어. 열심히 올려. 전투가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야, 잠깐만. 그게 닿냐? 나 진짜 잘 막는다. 잘 막는데, 나? 야, 오랜만에 하는데 더잘 막네? 이 게임은 이제 속도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바닐라 지금 NPC가 나와서 이런 거지. 뒤로 갈수록 답이 없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 빨리. 아 잠깐만 잠깐 잠깐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아 그만 좀 죽어. 아왜 이렇게 튼튼해. 세번더 머리 부딪혔지? 약간 이제 속도에 따라서 데미지도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력이 퍼센트로 감속되는 게 아니라 고정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녀석 만나면 딜이 1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데미지가 들어가더라도 빨라서 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야!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기까지만 먹죠?
생각보다 레벨이 안 오르네요. 더럽게 많이 필요하군요. 600이라고? 자, 이 게임은 이제 기본적으로 퀘스트가 있는데 모드마다 보통 시작이 되는 편이지만 여기서 시작이 안 됐어요. 마을에 이제 퀘스트를 주는 상인이 있는데 당장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아 여기 있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지만 장비가 바뀌었네. 굉장히 많이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려갈 수가 없죠. 약간 이제 약한 애들이 많이 데려갈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은 조합이 있고 조합에 따라 상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좀 봐두겠습니다. 팬도르의 예언 동료 조합. 이거는 보고 시작해야 돼. 내가 찾아가면은 답이 없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워낙 이제 유명한 모드다 보니까 검색만 하면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동료 조합. 야, 3.9 자본부터 새로운 동료 능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플레이어가 레벨 20 이상일 경우 한 주에 한 명, 한 번, 한 명의 동료에게 병력 충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 그래. 두 명에서 네명 정도 받는다. 30% 확률로 실패하고, 35% 확률로 약한 병종, 25% 확률 중간 병종, 10% 확률로 특수 병종이라고 합니다. 동료 조합이 위에 적혀 있는데, 노래가 정말 잔잔하게 흐르네요. 20명의 동료가 있고, 그 중에서, 야, 이거를 전부 데리고 갈 수가 있다고? 어, 그래? 그렇게 데려가고 싶진 않고. 그럼 내가 그냥 하나씩 해보자. 설득력을 찍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인을 해서. 좋아, 내가 해결해 줄게. 뭔지 몰라도. 5명을 모아라. 이제 기본 퀘스트를 여기서 말할 수가 있네요. 지금 카심이랑 율리아가 있는데, 둘다 쓰레기 같아 보이죠? 딱 봐도? 그래서 데려는 가자. 제 소금이 있습니다. 800원이 없고요. 가끔 싸게 해주는 애가 있을 겁니다. 제 오빠 이름 율리어스였어요. 이제 이런 내역이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도 안 되니? 나왜 이렇게 가난하니? 보자. 700원 있어? 렌스 빼고요. 이거 뭐야? 닭이야? 닭이 뭐 이렇게 생겼냐? 상륙충 상복 필요 없어. 승용마가 두 개인데 하나 필요 없죠. 검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찌르기는 잘안 쓰기 때문에 휘두르기 위주로 가져가겠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속도 불편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지금 무기 쪽은 크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한손 무기 쪽은 무게는 속도와 길이를 보면 되는데 압도적으로 기네요. 근데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봉인 해두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네. 아 기본적으로 저는 속도를 빠른 걸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딜안 들어갈 놈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자. 종이를 유리하게 싸워야지. 데려갈 동료를 데려갈 금액이 됐지만 병사를 모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바닐라보다 병사가 한두배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두 배라 그래도 20골드지만 6명 좀 많이 데려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기억이 맞다면은 초반 퀘스트에서 굉장히 강한 병사가 하나 나와서 연맥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예 뭔 소리 한 거야. 혼내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빨리 가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나 왔어요. 반스켈이야? 반스켈 세지 않나? 귀족 청년도 있네. 귀족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없어. 농민으로 간다. 야, 이 땅에 시작해서 야 31짜리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레벨업을 할 만한 병종들이 거의 없어요. 이 맵은 너무 센 놈들만 많아서 다 멸종당했어. 어디 썼더라? 뭐 있긴 했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은. 그리고 나 싫어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 그쵸? 바쿠스 제국이랑 레이븐스턴 살레온 다 싫어하네요. 어찌 된 건지 내려가야겠다. 야
나 진짜 노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해버렸어. 잡을 수 있을까? 나 한손검이라서 딜이 아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야 한번 하자야. 어야 이런 집게도 있군요. 병세 수에 따라서 나뉘나 보네요. 나 최내 있으니까 이길 것 같은데? 아야 미쳤어 미쳤어 야 미쳤어 미쳤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창의 화살이라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놈이? 아, 야,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수창?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 파이어즈 밴드 던지고 있는 건가요? 좋았어. 도둑 정도한테 당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분 온다.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고요. 저분은 이제 다 던지신 것 같으니까 말을 일단 살려야 됩니다. 진짜 이기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외에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간다! 막아줘! 아... 야 죽어도 바닐라랑 다르게 전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한테 전멸당할 것 같네요. 동료를 믿으면 안 돼. 한손 무기, 양손 무기였으면 이겼다. 많은 걸 잃었어. 순식간에. 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징집해서 싸워야 된다. 야 6명 정도의 노예가 있다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50%인데? 들어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투척이 있기 때문에. 아쟤 방패 들어가지고 내가 기회를 못 잡겠는데? 야뭐 해봐. 진심으로 해야겠다 진짜. 밀집해서 여기 대기해봐. 나만 타겟팅 안 쏠려있으면. 아 저거 분명히 방패 때문에 안 들어가. 아니야 몰라 열심히 던져봐. 던져 계속 던져. 그렇지 하. 이렇게 힘들게 제거를 해줍니다. 경험치를 빨아먹고요. 신병을 다시 해소합니다. 나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기쁩니다. 뭐 좋은 건 없고 레벨업이 됐네요. 자, 이제 회복보다는 상수를 찍어주도록 하죠. 당장 이제 최소한의 회복은 잡힌 것 같고 한손 무기 위주로 힘드니까 궁술은 아직 활용할 만한 여건이 안 잡힌다. 힘이 너무 나죠. 활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세뇌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 총이 추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총 추가되면 재미없거든요. 너무 세서. 아, 활은 그냥 회수해야겠다. 필드에서 먹는 걸로 하고. 좀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시 보충하고. 산적 잡아야지 뭐별수 있나. 쳐들어가는 건 오반 것 같고 레벨업을 좀한 다음 가자 동료들을. 자 이쪽에서 한 8명짜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야나 집에 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도망도 갈수 있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아 절대 못 이기죠. 다행이죠. 잘 뺐죠.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병사가 나가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초반부터? 인간적으로? 이거 같이 싸우면 합류하니, 혹시? 안 합류해? 이거 합류하냐? 그렇지. 갑시다. 이렇게 찔끔찔끔 먹어줘야 돼. 색깔이 왜 이러죠? 초록색이야, 왜? 반스 캐리가? 붉은색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에는 게임 내 최강 사기기 게임 내 최강 사기 아이템 사파이어 롱소드로 학살하고 다녔는데 드는 것만으로 모든 적을 압살해버리는. 이번에는 약간 이제 일개 병사로서 장군으로서 병사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솔직히 귀찮네요 좀. 잘 잡았죠. 구경 잘 했고요. 이렇게 이름 한번 알려주고요. 병사 하나 받아가고요. 다시 받은 건 거의 없네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아 너무 야 쎄. 다른 동네로 가자. 레이븐스톤도 적대 돼 있지 않나? 그렇네. 야, 드샤르 쪽으로 가야 되네. 드샤르 쪽은 좀센 놈들이 많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야, 너무 너무 노답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긴수염 별장 아래로 내려가 보자. 야, 저 여왕약 탈자들 때문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이렇게 잡을 게 없었어? 이 정도 아니지 않았나? 이 정도였어? 시작부터 뭐 하는 짓이야? 나 빨리 이제 동생인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수련이 안 돼서 갈 수가 없어. 민병 정도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투척이 있긴 했는데 솔직히 타임 2로 한 손목이 들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도끼긴 해도 나 나가면은 더센놈 있을 텐데. 아 여기 뭐 나를 싫어하는 놈이 없으니까. 초반에 어떻게 모자랐는지 한두 기억 안 나. 초반 잠깐 해서 아 이런 데 없다고? 이런 데 없으면 대체 어딨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야 돼요. 근데 치트를 켜놓으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가 해서 순간이동이 된다 그러는데 치트를 켜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설정할 때야아 가자 그냥. 아 돈이 아니라 병종을 올려야지 이제 되는데 다못 이기는 애들만 있죠 지금. 다못 이기죠. 군량이 없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 한게 뭐가 있다고 다 먹었어. 마을에서 군량을 보급하죠. 마을이 좀 싸기 근접으로 못 잡는다 저거 방어력 때문에. 아 처음부터 이래야 되나? 아우씨 또 조만간 내가 죽인다.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이제. 맞냐 이것도? 어 맞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시간차로 쏜다 이거지 지금. 아야야야야 너무 위태위태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빨리빨리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야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현상금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이 왜 현상금도 없는 나를 노리는지 모르겠는데 가진 걸 약탈라 그러나? 그렇지. 아 이렇게 혈전 치러야 돼 여기서 이런 데서. 그렇지. 아 내가 세뇌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지갑을 발견하고요. 100원을 받아갑니다. 아, 잘 받았죠?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경험치도 먹었고. 되게 예뻐졌다. 여기 이 게임만의 그게 있네. 아름다움이. 동료 수 늘리는 것보다 적을 잡아야 돼. 적을
잡을 수 있는 녀석이 한 명이라도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 내가 약간 이제 어디서 사냥을 하면 되겠다 싶을 텐데 그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절대 못 이기거든요? 네 명이지만 못 이겨요. 저 기사라고 써 있는 애들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티어까지 올리지 않는 한 딜도 안 바뀌기 때문에 최고 티어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티어를 올려놔야지 한 2, 30은 돼야지 들어갈 거예요. 아이템에 따라서. 박으려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에 너무한 거 아니냐? 36짜리 저렇게 넣어놓으면은? 어머 세상에. 벌써 저래 쟤네? 나 화해하자. 야돈 줄게. 화해하자. 나 공격하는 거니 지금?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정도면은 저거 정도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예, 저 도둑들 그렇지 이런 애들 여기네 덤벼 다 모여 도둑들도 활을 쏘기 때문에 내립시다 지금 나대다가 한 방에 가버리면 의미가 없고 아니야 나 죽어도 이게 되잖아 가자 가 내가 어그로 끌고 활을 막아줄 테니까 큰일 났다 적이 온다 쟤뭐 알아서 잡을 거 아니야? 원거리부터 지원 들어오면 나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잡아주고요 어그를 끌었기 때문에 전멸당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내가 있잖아 아직 몰라 아둘 잡았고 내려 아 잠깐만 한 방에 죽어 말안 놓았니 아야 이거 우리 애들 많아. 아, 야, 진짜 한 방에 죽어. 도망가. 아, 졌죠 이거. 도망가야 되죠. 떠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야, 이거 이 정도였어? 아, 불편하다 좀. 정규병 하나. 그래도 이제 세지면은. 4-3 굉장히 쉽게 세지죠? 족발 힘들게 만들었네. 아, 야, 잠깐만. 도망가자. 야. 가끔 이제 마을에서, 야, 방어병력, 그거 왜 그래. 방어병력이 나와서 빅녀를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을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적대 마을은. 어느 시스템으로 나오는지까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쪽 마을에서 나랑 친분 있는 마을에 친분은 없지만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길가에 벌레로 생각하는 마을에 가서 징집을 해줍니다. 유기법 은신처 들어가야 되나? 솔직히 약간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은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얼마나 있는 거야, 은신처에. 초반 캐스트니까 봐주겠지. 내 기억에 맞다면 은신처만큼은 이겨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안 그러면은, 빠꾸당했던 걸로. 도끼 던지는 애 있으려나? 위험한데? 아, 너무 약해, 지금. 전리품을 챙겨서 템도 교체를 해야 되고. 방패 든거 보니까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던지는 거 없니? 숫자는 꽤 되기 때문에 딜 들어가면 모른다 야잘 싸운다? 아야 망했다 31짜리다 야다 모여봐 일로 모여 아야 엉켰어 아야 이러면 이렇게 헬이야? 나 갈게. 아, 경칩 먹었니? 나무 자동 전투잖아. 야, 이거 충분한 돈이 없다. 야, 돈도 없어? 아, 일하자. 가자. 아, 체력이 너무 없다, 근데.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건 아니지. 어떻게 화를 줄 생각을 하냐, 이 상황에서. 빨리 찔러봐. 찔러.
아, 야, 제대로 찔러야지. 어그로 끌리지. 다시. 상처 치료 시간은 벌 수가 없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들어와. 그건 좀 아니지. 야, 근육 좀 봐. 미쳤어. 보디빌더인가 봐. 야, 방패. 감으로. 들어와. 방패 있으면 중간은 가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건? 좋아. 뒤 조심해야 돼. 단검이 더 위험해요. 그냥 노빠꾸로 달려오기 때문에. 뒤 조심해야 돼. 기본적으로 AI가 낫기 때문에. AI가 아! AI보다 멍청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죠. 나 좀 쉬게 해 줘. 이렇게 힘들었나? 난 그 도적들은 찌꺼기들만 있을 줄 알았어. 다치면서 알아가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 난이도 헬이죠. 돈이 없다야. 회복 찍어놔서 다행이네. 내 기억이 맞다면 투기장에서 달았던 거는 회복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체력이. 아, 저렇게 나온다고? 아! 야, 이러면은 회복하는 의미가 없잖아. 한 손무기한테 한 방에 가버리면은. 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2대1은 아니죠. 아, 그만하라. 아, 야, 왜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 이길 때까지 가자. 방패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야, 잠깐만.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뭐야? 왜 멈췄어? 뭐야? 아, 야! 방패가 너무 느려. 살았어, 기적으로 살았어. 뒤, 그렇지. 확실하게 맞고. 너무 느려. AI보다 약간 느린 것 같아. 방패 바꿔야 돼. 화살이다. 방패 내놔. 그렇지. 뒤에 방패가 있으면 한번 막아줍니다. 아, 레벨업했다. 아, 야. 10명부터 추억음이었나? 그렇지. 이제 풀린다. 슬슬 감각이 들어오고 있어. 야, 쟤들 무슨 단검 들고 저렇게 근육이야. 야. 어, 야, 큰일 났다. 이 방패 없냐 또? 이 위험해. 방패 갑자기 깨지면 훅가. 잡고. 그거 잡고. 방패다. 방패. 아, 빨리. 아, 방패 달러. 그렇지.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 아, 제발. 어, 죽을 뻔해. 진짜 죽을 뻔했어. 대학선으로. 잡았고. 방패다. 아직 방패 버틴다. 이제 끝으로 갈수록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가능하면은 적이 젠되지 않는 포인트를 찾아서 벽 등을 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잡히네요. 방패를 바꿔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지, 니들끼리 싸워. 아, 큰일 났다. 이 방패
이게 조금 든든하다. 야, 니들끼리 싸워. 그렇지. 저기 방패가 하나 더 있었을 거야. 뒤에서 맞으면 훅가거든요. 포인트는 잘 잡힌 것 같죠 지금. 긴장하고 잘 봐 땅바닥을. 중간에 죽은 놈들인 설마? 방패 화살 박혀 있는 거. 저기 저 방패를 손에 넣고 싶은데 다섯 명 남았어. 방패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이. 아! 500원이요? 감사합니다. 500원이나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한 번에 이긴다. 팔이 사실상 망했다. 무조건 방패해줘. 무조건 그렇지. 아야, 데미지 너무 낮아. 그렇지. 제발. 검. 아우! 검. 방패 좋아. 자동막기 레를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야. 한 손목에 올라가야 돼. 돈 많이 준다 근데. 우승하면 더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이거 처음에 하라고 이렇게 해놨나 보다. 용병들 데려가서 내가 몸으로 벌어야 돼. 약간 찌그루 게임식이야. 있는 컨텐츠 달라 활용해야 돼. 극혐이야. 우리 투기장 안 하거든요. 우리 무역을 좀 하는데 지금 무역하기에도 저기 야 이거 버벅임 뭐야. 8명 안 주잖아. 아 주네. 똥바꾸다. 똥바꾸야! 똥바꾸! 왜 죽니? 야! 들어와. 들어와! 잠깐만 방패. 방패가 없으니까 검이라도 줘. 검이라도 좋아. 방패 내놔! 방패랑 아, 검을 못 가져왔어. 야, 검을 왜 못 가져오니? 야! 꽉 찼어. 아. 오늘 이것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재수 없으면. 매운데? 상당히 매운 편인데. 다 머리에다가 그냥 손톱장 찍어버리는 부분이야? 아!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야, 뭐야, 빨리. 아씨, 개쓰레기 게임 진짜. 야, 빨리 좀 주워봐. 야, 줍는 판정이 너무 헤디야. 아유, 계속 활만 줘. 나도 방패 좀 줘봐. 기회는 만들어서 갖는 법. 들어와. 뒤 조심해라. 그렇지. 여기 있다. 아! 어우, 순간적으로 놀랐다 진짜. 죽어. 방패 내놔. 얘네 일단 한번 막아서 너무 위험해. 어, 야! 그건 아니잖아. 어, 야, 찌르기 위험해. 방패였으면. 방패에서 막혔어. 아! 나보다 약간 빠른가 봐. 야, 방패하고 바로 못 때리는 거 싫었냐? 그래. 이길 수 있어. 다 죽는 거야. 참 맞물리지 않으면 잡은 수만큼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난투전인데. 잠깐만. 아, 노래 조금 나오는 것 봐라.
네 방패를 나한테 넘겨라 죽고. 넘겨! 빨리 넘겨! 아, 야, 뭐야! 이제 이길 수 있다. 이 정도 빨아먹었으면은 이겨. 내놔. 이 정도 물량으로. 야, 몇 명까지 되는? 96명까지? 96은 오바잖아요. 전략가 지금 의미 없고. 상처, 수술. 수술 가자. 회복도 많이 됐겠다. 여기서부터 이기면 되지. 방금 간땡이 부어서 그냥 돌진했죠. 나 제발 빠져줘. 그래, 17명이야 너무 많으면은 이동속도 밀려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훨씬 많아도 그냥 꿀려버리기 때문에. 야, 주황색은 안된다. 은둔자 그렇지. 죽어. 야, 저 뭐야 저 옷 저거. 딱서 뭐야 나온 거 같은데? 뭐야 모여서 몸으로 받는다. 이제 들어가긴 하냐 저거? 옷? 딜? 아구만 봐도. 야! 들어간다! 야, 죽여! 나보다 딜 훨씬 센가봐. 머리가 방어력이 없나보다. 잡아! 다리가 방어력이 없구나? 그래서 들어간 거구나? 하지만 잡았어요. 가자! 물량으로 잡아! 그렇지! 드디어 이기냐? 최고 난이도라고 방제 바꾸자. 어그로 좀 끌자. 역시 스카이림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와. 아, 최고 난이도. 스카이림은 스카이림이라고만 적어놓으면은 시청자 수가 20명 나오는데 이건 3명 보잖아? 안 될 거야 이건. 역시 마블이야. 자, 가져갑니다. 방패 이게 또 나올라나? 크기가 약간 낮은데 저항률이 높네. 속도도 빠르고. 버려 그냥. 치즈 빵. 아, 당근 드디어 나왔다. 야, 금 갔어? 일단 가져가서 다 가져가자. 뚜껑 내놔. 가자. 정산하고 오자. 우리 동네로 가서. 야, 파이어즈밴 센데? 이렇게 죽일 줄 몰랐어 나. 딜 쟤네가 들어가서 들어간 거. 난 안 들어갔거든요? 거의? 잘 가야 된다. 얌전하게 가야 돼. 나대지 말고. 중간을 한번 사서. 어우, 야! 야믹솔론가. 설마 여기서 부딪히겠어? 드디어 박합했거든요? 음식도 가져왔어요. 날짜가 안 지난 음식. 썩은 닭은 꺼지시고요. 500원. 이제 슬슬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활 사야 되나? 활 아까 버렸는데 솔직히 그건 300원이랑 말해서 못 당겨. 그래도 사야 돼. 근접을 싸우기엔 내가 너무 힘들어. 멀리 가서 쏘면 되니까. 아, 뭐하니? 자, 이렇게 세네를 일단 갖고 있어봐. 나중에 동료 줄 수도 있으니까. 병사 나름 괜찮아졌거든요 지금. 아, 이제 너무 올라가는 거 힘들어. 좀 봐주면서 가. 아, 죄다 쫓아오니까 내가. 아, 왜 채팅창이 안 보이나 했더니 늘려버렸구나 실수로.
저기밖에 내가 사냥할 데가 없는데 돈 내고 나 빨리 그거 하고. 이거 내 기억에 맞다. 도망간 직후에 대화를 걸면은 화평을 맺고 싶어요. 아, 미친놈이야. 9,000원 갖고 오래. 그돈 있으면 공방을 짓지, 미친놈이. 야, 어쩔 거야, 이거? 우리 동네에서 반스킬 잡아야 되는 거야? 다행히 10레벨 거의 안 나갔다. 야, 물량 올려서 반스킬 잡자. 아, 진짜 미친놈들이야, 쟤네. 야, 나 이거 이제 털자. 돈 많이 주겠지? 퀘스트도 깨기에는 지금 너무 그게 없다. 퀘스트조차 못 깨. 숙련도가 낮아서 지금 싸질진 모르겠네요, 이거. 숙련도 뭐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하니까. 내려서 쏘니?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낮게 쏘냐? 화살 되게 많다. 바닐라 이거 두 배는 있는데? 아, 이거. 아, 저 정도는 화살까지 쏠 가치가 없다. 젠드는 놈들이 이제 일로 못 올라오니까. 그렇지. 젠될 거야, 분명히. 너희가 가서 제거해. 아하. 됐고. 승무도 올라가고. 그렇지. 아, 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잘했어. 아이템 좀 많이 줘봐. 돈도 많이 주고. 그렇지. 띠드. 당장은 빵이 가장 좋네요. 빵 올려줍니다. 야, 치즈 되게 더럽게 생겼다. 너무 너무 현실 고증한 거 아니야, 검은 빵? 기축 때도 저거 먹어야 되잖아, 나. 잘 가야 된다. 지나갑니다. 야비 소리 너무 털리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용병 고용하기엔 약간 좀 그런데. 1,000원에 450. 아, 무장 체내병 있으면은 길게 할것 같은데 근접이 더 중요하지 지금은. 애초에 체내병의 금액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거야. 지금은 소소하게 살아야 돼. 공방을 가장 1목표는 공방으로 간다. 숨도 쉬기 힘드니까. 아, 이거 반스케리 잡을 것 같은데? 슬슬? 이렇게 빨라? 한번 붙어보자. 야, 잠깐만. 33이라고?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예, 못 이긴다. 확실하게 못 이긴다, 막아. 18명은, 아, 야, 명성 20이라고? 아, 레벨 차이가 나서 그렇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정규군이 산적보다 세겠지, 설마. 나보다 한명 많아요? 우리보다? 진영을 짜고 온다, 이거지, 지금. 38발이야, 다 써야 돼. 방패 때문에 맞아도 티가 안 나. 방패 술이 높으면은 아마 안 맞을 위치에 가도 앵간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질이 좋은 거 같지 않습니까, 쟤네들? 저건 좀 아닌 듯. 자, 내활 데미지 4 들어가?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아,
망했다. 야, 가자. 아, 야! 아직 반스캐는 안 되나 봐. 어머야, 어머야. 세상에, 괴물이야. 해적질 하려면 저 정도는 있어야지. 이거 물량 공사 해야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물량 공사 해야겠는데? 이거 상위 병종 운용하는 건 솔직히 돈으로 안 되고 하나당 20원으로 계산해서 물량 공사 해야 된다, 진짜 진짜로. 뱅새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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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줘 나 좀. 욕할 뻔했어 나 순간적으로.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내 눈에서 안 보였어. 나보다 빠르니 설마? 빵 두 개 날라갔지? 솔직히 음식은 남은 거 아니야 그럼. 30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아 진심으로 진짜 이겨보려면은. 야야 나야? 도망갈 수 있을까 30명 데리고? 적어도 저 사교도는 못 도망갈 것 같은데 지네한테는. 모아오자. 돈이 필요해. 용병률이라도 받을까? 하위병종은 쓸 거니까 돈은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30. 야야야 캐스트. 야 장비 봐라. 루바르 마을 근처야. 어 루바르. 아 잠깐만. 아 미쳤어 진짜. 야 룰랑경 시민 아리사 같이 갈래? 너 투창 쓰지? 내가 알기로 꽤 쎘거든요 나름? 저렴하고? 사교도다 미친놈. 야! 석궁이니? 들어와. 아, 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딜 들어가야 돼. 최소한 들어가야 돼. 지능 올려, 지능 올려. 상술과 이거 찾기 올려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아, 진짜 미쳤어. 야, 도와줘. 어, 야, 도와줘. 뭐 어디가? 가자, 가자. 안 꺾었으면은 살 수 있어. 아니, 아니, 지금 가야 돼. 그렇지. 진솔직히 이제 자투 전쟁군주 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쟤들을 잡으면은 뭐 해봐. 솔직히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좀 모르는 거 아니겠어. 나한테 지금 궁병이 있잖아. 야 진짜 너무 세다 쟤네는. 미친놈들이다. 딱 해적이야 스펙이. 해적보다 약간 센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헤디야. 맞춰도 안 죽어 이씨. 아 야 내가 맞았어 그거를? 이 만큼한 애들 중에? 돌격 돌격. 몰라 물량으로 이겨. 모르긴 뭘 몰라. 졌구만. 나중에 보자.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다시 구입해서 오면 돼. 돈 모을 방법은 있어. 일단은 이 게임은 게임 오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만 흐르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밥 있니? 밥 많아. 어, 밥 많아. 밥 많으면 됐어. 활 너무 안 들어간다. 이 정도로 안 들어갈 줄 몰랐는데 최소한 데미지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낄 때가 아니다. 그분들을 용병들 고용해야겠다. 올리기엔 내면 너무 늦어버렸고. 3명이서 200원이라고? 너무 양아치 아니니? 100킵이 하네? 75?
단기님 1위면 나보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거짓말이지? 전사냐 사냥꾼이냐인데 인간 사냥꾼이 일단 들어갈 거란 말이죠. 사육계니까. 사육계는 이제 방어력을 약간 관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나 퀘스트 깨러 가기로 했지. 퀘스트 깨고 와야지. 돈도 받아야 되고 나만 살면 돼. 아 체력이 너무 없어. 이거 기습으로 죽여야 된다. 설마 망나니까지 그렇게 세겠어? 약탈단. 아 진짜 저거 마을로 보내줘 진짜. 어 그래 지원자 찾고. 찾아야 돼. 쟤는 촌장일 거 아니야. 구석에 박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오늘 뭐 1시간 20분 지났는데 한 게 없어. 포로만 됐어. 투기장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솔직히 돈 같은 거 생각하면은 적어도 공방과 사고 막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투기장만으로 돈 많이 주니까. 아, 내 취향이 아니지 그러면은. 그럼 투기장 게임이지 이거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 오늘 첫 한데 투기장만 하면은 아 이거 투기장 노잼 게임이네 이러고 그래픽도 꿀리는 마당에. 저 어딨니 얘. 밤에 찾으면 잘 찾지는데 내가 야맹증이라 밤에 찾을 수가 없네. 농사 지으라고요? 농사 짓는 거 안 됩니다. 저 어디 있니? 여기 있니? 아닌데 뭐 뒤에 있는 거야 집이 또? 낮에 안 나오고 밤에 나오나? 여기 삘 났는데? 저 집 없잖아. 여기도 아니면은 여기냐? 저 어디다 숨겨놨니? 밤에 찾아보라고 안 그러는 거 보니까 낮에 보이는 건데 지금 촌장일 거란 말이야? 촌장 옆에 촌장이 숨겨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 숨어있는 건가? 내가 뭐 보고 놓친 건 아니겠지? 서있을 거예요. 움직이진 않고 은근히 헬이야. 아, 만만하긴 한데. 아 저기 있다 미친놈이. 나 야맹증인 거 이용해서 지금 은신을 하셨다 이거지? 죽어. 더럽게 든든하네. 저 했고요. 경험치 받았고요. 숙련도 올라갔고요. 마이너스 2가 됐지만 누구한테 받은 퀘스트지? 이런 거 이제 노트를 보면은 털바지가 잘 받겠소 경 500디나르 약간 이제 많이 주네요. 써있는 것보다 번역 오류가 아니라 아마 이게 모드로 추가돼서 그런 걸 겁니다. 기본 이제 300을 주는데 모드라도 약간 더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부대 강화해야 돼. 알리샤는 그림에 떠있구나. 아 너무 비싸. 유지비도 못 내. 철공방이라도 세워야 되나? 아 야야야야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이 장비 다 힘들어. 어 야야 한 방이야? 아, 야. 어디서?
100원. 아, 좋아요. 100원 좋죠. 받아. 반스케리만 잡기 시작하면은 반스케리 온다고? 나 용병 두 부류야. 감시자 몇 명? 7명? 감시자 안 들어가나 보다. 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겠지?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세. 너무 세 저거. 만약 용병으로 쟤네가 일반 용병보다 조금 셀 것 같은데 취업 모은 거 뭐야? 야, 그건 아니지. 아, 걷는 자세 좀 봐라. 아, 왜 이렇게 튼튼하니? 데미지 9밖에 안 바뀌네? 들어와. 모험가가 레벨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숙련도도 그렇고. 이 게임에 손에 꼽을 정도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네요. 장비는 랜덤이었던 것 같고. 아, 야, 걸려있는 지금 때려야 돼. 아, 야, 걸려있던 거 아니었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머리 들어가. 머리 그만 좀 죽으세요. 아, 진짜 더럽게 튼튼하네. 미쳤네 진짜. 야야야, 죽어 죽어! 죽어 좀! 죽어 진짜! 야! 미친놈이야!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이 세계에 왔더니 동네 북이야. 아, 알델렌 마을. 39. 뭐야 다음 정산하고 정산 한 번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 아직도 화평 안 맺었니? 아, 미친놈들. 나 느려서 이제 보토바자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먹던 거 없냐 여기? 아, 미쳤어 이거 어떻게 나. 상륙지 야! 44명이야? 근데 학생일 때 반에 40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10명 있다면서요? 재밌겠다. 10명이 있으면은 학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으면은 시끄러워. 정신없어. 원래 제가 이제 저 새끼 저거 저랑 학생들 같이 합숙했던 애들이 다 이제 체육교사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궁금하다. 요즘 학교 어떨지. 애들 학교 너무 센 거 아니냐? 야, 잠깐 뭐 일로 오는데 이제? 어, 저 못 오지? 오! 오니?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어, 깜짝이야. 어, 씨, 44명이야 어디서 이길라 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나 잠깐만, 우리 애들 없는데? 야야야야, 잠깐만 우리 애들 없는데? 야, 44명이야! 22짜리 방어구조 저거? 반스캐리가 좀 튼튼해서 그게 문제네. 진짜 안 나오냐? 1대1은 이긴다 솔직히. 야, 근데 경직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야야야, 경직 안 들어가는 거 오바잖아! 아, 너무 힘들다. 해보긴 하자. 회복이 아니라 투기장에 가서 저기 체력 1이어도 방패 잡혔으니까 이길 거야. 야, 걔 안 맞는다고? 아, 야, 얘가 안 맞는다고? 아, 뒤에서 칼질하는데 안 맞는다고? 미친 게임이야. 딱 2008년도 게임이야. 아,
이게 2008년도냐 2002년도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거 난투전 맞지? 난투전 맞지? 이게 안 맞아요? 아, 야 어떻게 당근보다 빠르냐 저거리에서. 가자. 아까 같은 구도만 나오면은 야 이거 아니잖아. 야야 야, 이거 자, 자매였니 너희? 어. 아 진짜 아우 야. 어 개치사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어? 이거 난투전이라고 이거. 난투전이라고 날 노리지 말라고. 나 뒤에 있을 거야. 와봐 한번 몇 명이나 오나 보자. 이렇게 싸워 우승할 거야. 난 구석에 박혀서 여기쯤 있으면 안 당하겠지. 불러드려. 인간적으로 한 40명 나와서 막 개싸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오는 애들은 뭐야? 나중에 나와도 우승이야? 구경하고 있다가 참가하는 게 최고네 그럼. 방패 없니? 약간 단검 속도가 떨어졌나 보다. 단검들이 약하네. 당근 걸리면 빅년 먹어보라 이거지. 100원은 벌어가는 최소한. 야 왜 이렇게 빠르니 쏘는 거. 5레벨 방패 없냐? 뒤에 있나보다. 아 방패 좀 줘. 그래 아 위험하다 이거. 아 위험하다. 그렇지 방패 내놔. 빨리 내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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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상하게 바로 활 잡는 거 봐라. 우승할 거야. 풀어. 어쭈? 그래 화살 거슬려 방패 좀 줘봐. 방패가 없어. 방패 나왔다. 빨리 잡아야 된다 합류하기 전에. 아 야 뭐야. 잘 있어. Hello, Captain. Hello, Captain. 들은 데서다야. 이건 먹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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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 민병 농부 순례자는 레버 완성으로 가거든요. 농부 가져갑니다. 병사 많긴 하다. 물량으로 잡겠는데 이거 게임? 근데 뒤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착각이죠? 아니겠지 설마. 회복 좀 하자. 아 회복 너무 느리다. 어 너무한 거 아니냐? 12명 나보다 약간 빠르지 않을까? 아니네. 50명 넘어가고도 어디 이기나 보자고. 지금 800원 있네. 위집이 못낼 정도인가? 아 그 정도 아니네. 별로 안 비싸네.
야, 지원 좀 해봐.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아니면은 나의 이 부대에 들어올 기회가 없어. 아 제발 진짜 합류하지 마 진짜 미친 게임아. 솔직히 이게 아 야, 못 이긴다 이거. 감이 왔다. 내 죽음이 보였어. 버독처럼. 한 부터 어. 솔직히 이거야 3배 차인데 이거 지면 말도 안 되지. 야 다 모여 모여 다 모여 다 모여서 솔직히 내 생각에 궁들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궁수들이 글레이브 끼고 있으니까 뭉쳐 뭉쳐 똘똘 뭉쳐 똘똘 똘. 분명히 기병이 먼저 올라올 거야. 아 바다 있다. 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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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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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돌격 돌격! 망했다. 이 정도였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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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다 어디감? 아 7명짜린데 야 7명짜리 이거 아 아니 안돼 나대지마 나대지마 나대 생각을 하지마. 너가 희망이야. 제발 강해져줘. 나보다 세져줘. 이게 오레벨의 고통인가. 어, 야 미쳤네 진짜. 야 성으로 가 그냥. 왜 하필 걸려도 이런 나라에 온 거야 나는. 힘들게. 야 도족되라고? 노래가 나오는데 효과음에? 로카분 리게임이야 만약 저작권 걸리면. 가라. 저것도 센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리 높여 때리 높여. 뭔데 이렇게 입었어? 머리 두건 끼고 있으면서 싸워 싸워! 솔직히 이거 이겨야 된다. 숫자가 있다. 어머 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쟤 하나한테 질 것 같은데 얘 하나한테 딜 안 박혀서? 그냥 쇠뇌가 있잖아. 기도해. 쟤가 문제야. 저 기사가 얘가 괴물이야. 장비가 개봉 장비가 뚜껑에다 칼질 한번 넣었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가 싸워봐 뭐하냐 얘들아. 어그로 다 끌리고 말이야. 진짜 못 이기냐? 방랑 흑기사죠. 흑기사한테 지금 졌다 이거. 졌어. 마을 관계도 악화됐어. 야 내가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관계가 악화돼. 미친 게임 아냐. 500을 줄게 한 명만 와. 용병 플러스 말탄 말탔으니까 얼마나 유지비 비싼거야. 야 저런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심부름 좀 주세요.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 털버진님 한 번만 더 주세요. 꺼져.
심부름 시켜줬던 거 시킨 뚱뚱아. 어 진짜? 받으면 좋지. 야 계속 뭐야? 왕한테 가야 돼. 왕한테 가야 돼. 왕 어디니? 왕 어디 있어? 왕 어디 있어? 네 왕 어디 있어? 네 왕 이름 뭐였니? 걔가 왕이야? 저기까지 가야 돼? 갈 수 있니 나? 근데 모험가가 있어서 이길 것 같은데? 혼자 다 죽일 수 있지? 100원이야 너 유지비가. 유지비가 모든 병사랑 필적해 지금. 너 왕이세요? 이름 왜 그러세요? 왕이구나. 소리 말고요. 나는 왜 안 받아줘 용병. 난 찐 따라서 안 돼. 하긴 내가 있어서 뭔 도움이 되겠냐. 잘 생각했어. 맞다. 솔직히 이거 모험가 빨로 이길 수 있다. 난 모험가를 믿으니까. 아무도 다 모여봐. 아 방패 진짜 씨 되니? 용병 잠깐만 뭔가 갔니? 뭔가 갔다고? 나도 가야지 그럼. 야, 뭔가가 그거밖에 못 싸워? 아 너무한 거 아니냐 뭔가야? 홈가야 죽었어? 어째 우리 뭔가는 이렇게 허접하니. 아까 많았던 칼질 몇 번을 넣어도 안 죽더니. 나 또 투기장 가야 되냐? 랜스 차징이면 딜 들어가겠지 뭐. 몇월 일단 아홉. 가부 왔어 지금 뇌가. 뇌 가부 왔어. 어쩔 거야 이거. 아 미쳤네 진짜. 반스켓 좀 적당히 패줘. 일곱 명 정도 남겨줘. 내가 콜랑 먹게. 불안당 뭐야. 불안당 죽어. 뭐야 비 온다 비 온다. 피해 비가 될 것이야. 잠깐만 어그로 개잘끄름. 하나 잡았으면 네모캐스터. 아 둘 안 잡았고요. 빨리 가 합류해. 야 숫자로 밀어. 솔직히 저 정도는 이겨야 된다 진짜. 하늘에 별 따기로 나온 애들이야 제발. 얘네 정도는 해야 돼. 그렇지. 야 뭐야. 정신 차려. 공병주제 이렇게 세단 말이냐. 건방지구나.
됐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이겼다. 명성과 어쩌저쩌고 얻어주고요. 개꿀. 어때? 몇 명이야? 드디어 왔냐? 경보병. 딱 봐도 쓰레기인데? 신병. 감시자. 감시자는 얼마 들어가니? 이 집이 14? 아 다행이야. 귀족들 잘 챙겨가야겠다. 틀이 약간 잡혔는데? 약간?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하다 보면은? 빨리 가자. 음식도 많고 음식 저를 잘 안 먹네. 애들이 양심 있어서 허접한 거 아니까 지가 음식을 좀 아껴서 먹네. 미개한 놈들. 나는 투창이나 쇠뇌 그리고 기본 베이스로 이제 병사 물량 공세로 먹을 던져주고 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먹어야 돼. 기형국이 맞다면 붉은 형제들은 좀 약했어. 용병금 준다.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야 적을 못 쫓아간다고? 좀 아니잖아. 아 진짜 극혐이네. 부대 사기 아직 높다. 내가 안 싸우면은 내가 살레온을 안 공격하면은 괜찮다고 기억하거든요? 일단은 먹어볼락 하면은 개작살내버리네.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아 어 이겼니? 니가 이기는 꼴을 보다니. 어차피 저기 못 이길 거 아니야 연전해도. 좀 놓아주면 안 될까? 진짜 진심으로? 어. 하... 또 한 번 걸려. 다음에 걸려 뒤 뭐 편지 주라 그랬냐? 편 절대 안 줘. 나 싫어하라 그래. 나를 심부름꾼으로 봐. 형제다나. 잘했어. 하. 어, 야 잠깐만. 잘못 가세 했나 본데? 다행히 안 싸워서 뭔가 안 됐나 봐. 죽어. 어택! 창 하나 가져갈까? 딜 너무 안 박히는데. 말이 40피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앞살이야. 그렇지 내려와. 그렇지. 왜 이렇게 잘 싸우니? 어디서 말이야. 찌르기 한번 가자. 아 다 잡았니? 아 좋아. 2승. 붉은 형제단 같은 소리 하네. 난민 받아라. 난민 받아라. 공짜 난민. 마을 가서 퀘스트 받아야겠다. 야, 너 퀘스트 길드 마스터가 좋지 맞다. 게임 다 까먹었어.
내놔 내놔 내놔. Yes, well met. 일거리 좀 없니? 와인 배달. 신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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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신갈이라고? 다이아 교환도 뭐냐 저건. 얘네죠? 야 너무 좋다. 다시 가서 직선으로 가. 솔직히 뭐야 메테나임인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 크면은 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쓰레기고. 어 아직 성장판 열려있을 거야. 빨리 가자. 돈 필요하다. 덤비는 안 덤비는 게 나을 텐데? 신갈 오는데? 어 뭐야 저 뭐야 다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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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이요. 예스 부대 빨리 올려. 음식 내놔 음식. 가자 가자. 토너먼트 참가가 있네. 토너먼트는 오바야 솔직히. 이턴 신문도 괴물들. 살레온과 레이븐스턴 맘대로 해. 지금이라면은 꿀 좀 빨겠다. 그래 바스케리 지금이면 이길 수 있어. 농부한테 가세해서 반스케리 사냥 가자. 어택 메테나임 추가됐지? 아 그러면은 어택은 좀 무방가?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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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야 돌진. 아 미쳤어. 하지만 이길 것이야. 하지만 이길 것이야. 압도적인 물량으로 이길 것이야. 메테나임이 해줄 거야. 해줄 수 있는 거 맞니? 그렇지. 잘 싸우고 잘 싸우고 있어. 그지 같은 교환비지만 이겨나가고 있어. 드디어 쌀값 한다. 힘내라. 그렇지 압도적인 물량으로. 압도적인 물량으로. 바닐라랑은 전혀 달라. 바닐라는 이제 약간 이제 소수로 물량을 상대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 이제 개판이네. 자 압도적인 물량으로 승리. 압살해버렸고요. 방어력. 아 좋아. 어 좋아. 야 물고기다 무조건 가져가야지. 좋아. 야 포로야 좋은 일 하면서 쇠뇌병보다 보병 가자.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들다. 보병 근접 너무 힘들다. 힘싸움하고 원거리는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금은 힘싸움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방패가 너무 많아. 반스케리가 내 메인 사냥터가 될 것 같은데. 최소한 나 회복은 해야 되죠. 형제 란달프 여깄다. 보자. 야 좋다. 이번 달 유지비만 나오면 어떻게든 연명이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드디어 흐름 잡았는데? 몸깡이냐 아무도 없는 놈들이? 이러면 바로 승리 떨어지죠? 난민 받고요? 뭐야? 어떻게 도망친 거야 연명으로? 어 야 잠깐 놀랐잖아! 내 옆에 지나고 난리야. 이 정도면은 동료를 받아달라고. 아 그건 오바구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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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죽었다 진짜 다 죽었다. 중보병 둘 있으니까 솔직히 엔간하면 들어가. 무시해 쟤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나는 묵묵하게 어차피 돌격으로 싸우게 돼있어. 내가 하려면 묵묵하게 하면 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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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돌진해 돌진해 돌진해. 그렇지. 압도적인 물량으로 두 배 차이야. 꽤 세졌거든요? 우리 애들 뭔가가 가고 있어. 근데 야 설마 아니지? 야 뒷무빙 하면 다 써는 그런 각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메트나임 좋아. 메트나임 나는 캐리하고 있어. 끝내기 전에 한번 싹 둘러보고 썸네일 각을 잡아야겠다. 양손 41 좋아. 양손 자벨린 대박. 아 이거 안 들어간다고? 빼버려. 해서 이 정도면 침략자. 아 좋아 이제 싸우면 돼. 펜도르 신병. 어 펜도르가 약간 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버전 다르니까 모르지. 봐주면 안될까? 땡큐. 제가 이제 레벨이 엄청 높은 대신 방어력이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각을 잡고 잡아야 돼 저런 건. 마이스니까 다 팔어 그냥. 1700원 용병. 아하하하. 30명이야? 더 필요해. 40명은 있어야 최소한. 최소한. 그리고 35라고? 너무 많. 너야 야 왜 잠깐만 마녀. 바스켓이 이제 살짝 쫄리죠 얘네도. 난 아닌가 보다. 나 때문에 쫄는 거 아닌 것 같다. 아 자이시가잉 협이구요. 치료 찍어야겠는데? 어 이거는 다른 거 제쳐두고 일단 치료 찍어야 된다. 치료랑 하, 수술 찍어. 일단 초반에는 이제 회전력으로 싸워야 되니까 회전력 싸움을 하고 당장은 먹을 수 있는 한정돼 있으니까. 아 저거 살짝 좀 안 배쇼른 말. 딜이 박힌 어야 발악하는 노상강도들 가라 지워버려. 딜이 들어가는 궁병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바라는 거고 여기 병종이 다르니까 다. 여기 잘 맞추냐? 중론도가 약간 부족하다. 에임이 안 잡힌다. 아, 1 데미지. 아, 자식들 저거. 제업이야. 이상 달면 위험하거든요. 연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아웃이 돼서. 찌그러져 있을 순 없다. 가자! 나도 이제 장비가 약간 바뀌었단 말이지. 장비 값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야! 아, 늦게 빨라지네. 그렇지. 잘했어. 이명성. 쉬워? 어 게임 너무 쉽다 야. 이렇게 쉬워? 아 이건 좀 실망인데.
사냥꾼 가자. 어, 가야 된다. 왕실 공수로 올려야 된다 이건. 야 청년들 왜 이렇게 레벨업이 안 돼? 미개한 것들. 역시 작은 싸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요? 큰일났다. 야 미쳤다 진짜. 40레벨 귀족 14명이야 50 대기 대기하면은 떠나고. 아 적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돈이 근데 잘 안 쌓여. 빨리 병종이 안정권에 들어가야지. 야 용병금 많이 준다. 근데 병사 비례를 주는구나. 이교도 하수인이 내가 기억하기로 되게 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이교도는 방어력 낮았던 것 같아요. 악마 빼고. 악마가 없으니까 되지 않을까? 한타까리 할까? 아니야 이긴 녀석을 상대한다. 난 좀 까봐. 한 명이라도. 그렇지 샌놈 깠니? 얼 도망가. 이제 복수 내 턴이야. 오래는 턴이야. 다 모여. 50명의 힘을 보여주마. 잘 모여라. 훅 간다 이거. 이거 뭉쳐서 가야 된다. 이교도 사교도 저 쟤들 너무 세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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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로 뛰어. 그치 그치 그치. 아 야 이걸 날 맞춘다고? 싫어하냐? 야 하수인한테 밀리면 어떡하니? 야 그렇지. 야야 잠깐만 인간 저기 악마가 주인가 뭐 인간가 주인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매트나임이 있잖아. 압도적인 물량으로 압도적인 물량으로 압도적인. 그렇지 제사장 잡았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아 3대1 교환만 해도 이겨.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운다. 야 미쳤다. 야 매트나임이 신의 한수야. 그 매트나임이 누워버렸어. 아직 우리가 압도야. 양손 있어 양손 있어 양손 있어. 잡았어. 빨리 어그로 끌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구경하는 맛이 있구만. 야 풀투구다. 야 윙드투구 말채로 썰어버려.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쭈? 야 근데 기병 셋 남은 거는 좀 헬인데? 많이? 이거 진짜 많이 헬인데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양손 도끼 뒤로 빠지지 말고 때려. 그렇지 이길 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운 좋으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인간적으로. 아 그걸 쳐맞냐. 몇 대 몇이니? 지겠는데 진심으로. 3대 3인 것 같은데. 가자. 도둑들도 나를 쫓아올 정도로 내가 약해졌어. 우짤 거냐 이거. 형 말 찍거나 다행이야. 내일 아침에 보자. 하루만 지새면은 저 40명이 쌩쌩해질 거야. 너무 휴식이 없었어. 양질의 전사들을 약간 이제 양질의 병사들을 딱 이렇게 회복을 시켜놔야지 제값을 하지. 그렇지. 아 그 세 명 어딨어. 싸게 나와.
소행세 안 낼래 혹시? 90원이라고? 명예를 잃었어. 명예 등급 2야. 아 이거 좀 오반데? 내가 도둑을 잡아야 된다. 잡아! 랜스 갖고 올걸. 멈췄고 일단. 아! 아 참 거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게 끈질기구만. 살려온 귀족들이 은근히 잘해주고 있어. 귀족이라든지 약간 위험이 있어. 위에 그래프 뜨는 거 되게 좋다. 슬슬 밥이 꿀리는데? 장사하러 가자. 야 솔직히 이기지. 어 얘네는 레벨은 엄청 높은데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할 수 있으면 돼. 비켜 쟤 빨라. 쟤네 빨라. 가볍고 빨라. 빨리 쏴야 돼. 딱 봐도 방어력이 낮아 보이죠? 어 아닌가? 딜이 안 들어가는데 헤드샷 들어가는데? 아니 몸이 약할 거야 몸이. 도끼도 있는데. 그렇지.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작살나. 아니야 이거 몰라. 그렇지 몰라. 아 이거 이겨 물량이 있는데. 그렇지 몇 명 남았어. 양손도끼야 그렇지 찌르기. 어 그래 많이 죽긴 했는데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지. 20명성의 칠사기 도끼 하나? 정규병 하나? 강전사 하나? 나쁘지 않은데? 경험치 많이 먹었죠? 공병 가라. 구분을 좀 해야겠어. 전사계통이 강전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끼병이 이제 안정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안정권으로 가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강한. 아,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모험가다 이제. 아... 편하다. 안정감 있다. 오늘 하루만에 벌써 안정권에 들어갔다. 여행하면 된다 이제. 용병 무장 세뇌병 뭔가. 에이 이건 아니죠 아저씨 미친놈아. 야 잠깐만. 가자마자 개고통 주네. 레나 500원 부다 얼마나 있어? 3,000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공방 짓자. 공방 어차피 다 짓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투척력 한 손이야? 야, 잘 잡았다, 야. 가서 팔아주고요. 야 끝내준다 끝내줘. 너무 안정적인데? 이래도 돼? 노래도 되게 안정적이야. 솔직히 나도 받자마자 튼 노래라서 뭐가 뭔 노래인지 모르겠다. 방금 만든 거라.
가오가 온 것 같은데 관심 없고요. 자, 불안당이네. 아깝지만 넘겨주겠어. 내겐 아직 수련이 많이 남았으니까. 발론 브레이. 아 진짜 웃기지 마. 아 미친놈 진짜. 도망가. 아 저거를 받아가네. 수행자 도노반 7명? 6명이니까 합쳐서 알리사. 나 이거 동료 안 만들고 그냥 일단 공방 지을 겁니다. 카위 마을. 보통 도시에 와있으면 근처거든요. 공격 가라 가라.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래서 색깔이 그랬던 거구나. 쓸어버려라. 좀 세다. 좀 세긴 하지만 역시 상대는 안되지. 우리 군의 상대는 안되지. 아 왜이렇게 쓰는게 버벅이지고 난리야. 야 그거 너무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에이씨. 내 검의 먹이로 삼아주겠어. 삼아주기 전에 죽어버렸네. 아, 야 왔다. 덩어리 하나 왔다. 까는 거야. 어디 흑백이 하나 좋은 거 갖고 있다고. 그렇지. 방랑 흑기사 잡아주고요. 흑기사도 안 돼. 그들에게 더 필요할 것이다. 아, 좋고요. 바로 침묵질 한번 해주고. 야 너무 지능 막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지휘관 탈출 확률 감소한다. 설득력. 이거 수술 가야겠다. 어 여기 정도 왔으면 수술 가야지. 나는 무조건 활. 좋은 활까지는 안 바라고 활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계속 잡아주면은 이득 볼 것 같은데. 55 가장 많죠 지금까지 중에. 음식 좀 사자. 말듯 음식을 먹여야지. 비싼 것도 그냥 막 삽니다. 다 사! 무려 500원 넘겨주고요. 나 전에는 투기장에서 공방 끝까지 다 돈 모아서 갔던 것 같다. 당연히 반스캐리가 지겠지. 50이 있는데. 빨리 져봐. 빨리 져. 야! 어 살짝 매운데? 뭐야? 많이 매운데 이거 지겠는데? 너 왜 부담되게 그렇게 얼굴 들이대고 있어? 아니 이거 따라와. 뭉쳐서 끊어먹는다. 순을 다 아직까지 우리가 많고 투척이 문제인데. 라바 투척이 안 오는 거리에서 좀 쏘다가 안 쏘는 것보다 이득이니까 뭐. 아, 피하지 마. 양도 들게 많으면서. 이게 안 맞아? 아 너무 높구나. 아니 나 이번에 낮아. 아 에임 진짜 어쩔 거야. 속력도가 너무 낮아. 200은 돼야 되나봐. 아처 있니?
없니? 던지면은 병사 때 빠꾸가 안 되니까. 어디 보자. 더 안 맞아 멀 때보다. 맞아야지. 그렇지. 피하지마 피하지마. 여섯 발은 두자. 여섯 발은 두자. 내가 근접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어느정도 이득 볼 수 있으니까 가라. 공병 먼저 보내서, 아 기병 먼저 보내서 버그를 한번 주고. 여기서 이렇게 녹아버리다니 한탄스럽다. 야, 야 잠깐만. 아 그거 아니야. 근데 병질은 약간 올라갔어.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세 명이나 남겨주고요. 아 이렇게 줄었어? 아이씨. 갈게 나. 아, 아. 오랜만에 해도 감을 못 잡는구만. 파이어즈베인 귀족들. 아돈자. 투기장에서 살아야겠다 한동안은. 형제 란달프. 나 병사 좀 줘봐. 별것도 아닌 소문으로 그냥 다 받아가네. 동료 하나를 해야 되나? 야 돈도 날라갔어 다. 절망적이야. 선수집에서 진짜 올려야 되나 보다. 투기장에서 동료들 사진 찍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릴 줄 몰랐어. 썸네일을 뽑았어야 되는데. 야 너 근육이 왜 그렇게 좋냐. 아 잠깐만. 야 건방이다. 열심히 싸워. 방패가 다는 거 자체가 손해야. 우승할 거야. 우승해서 1억 천금을 노릴 거야. 나한테 오니? 아. 아 진짜 이씨 배달 나갔나봐. 너무 안돼. 그렇지. 그걸 맞고 어그로가 안 끌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야, 야! 아주 개
세긴 하다. 또 나야? 다 좀 그만 괴롭혀. 우리 정당하게 하자. 개새끼들아. 머리 다 찌부해버릴 거야. 아 진짜 개치사하네 진짜. 아 정당하게 하자 우리. 아 야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되냐. 잠깐만. 안 죽었어? 잡아 잡아. 하씨. 아, 짧어. 아, 적이 느리네. 그냥 버벅이는 느낌 있었는데. 아, 잡았다, 잡았다. 건방 잡았다. 하나 일단 잡고 오기 전에. 잡고. 제발, 얘까지 잡아야 돼. 잘, 잘, 잘. 잡았고. 이러면은 정상이지. 정상 운행이지, 그치? 아, 지친다. 이 게임 너무 지쳐. 전쟁이 재밌어. 투기장 노잼이야. 그냥 오는 거 때리는 게 다야, 씨. 방패다. 내게 새 방패를 바쳐라.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어 야야야 깜짝이야. 아 야 제우빈데.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 많이 나온다. 뒤에서 젠되면 끝장나는데. 안 되는 곳에 온 것 같은데. 궁병만 안 나오면 여기서 자리 잡고 결승까지 가겠어. 아 근데 나왔네. 근데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칼질. 야 이거 그거 쏜다고? 그거 쏜다고? 미쳤네 얘네들. 막 가는 거 아니냐? 20명 잡았으면 됐어. 나는 이렇게 싸우다 죽어. 큰일 났다. 2대1이다 잡아야 돼. 그렇지. 나 아니지 제지. 9명 남았다. 9명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 한은 엔간하면은 잘 풀릴 것 같은데? 탁생 나도 아니고 잘 보고 어그로 끌리기 전에. 야 이거 너무 개판이다. 근데 활 없냐? 필요할 땐 없어. 어 이겼다.
우승! 드디어 한 번 우승했네. 2000! 잘 줬어. 하, 공방 사야 되는데 한 번 더 우승할까? 이 손에 익어서 금방 우승할 것 같은데? 다음에 키면 못 우승할 것 같아. 꺼져.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이 새끼야? 어, 야, 뭐야, 다? 아씨. 1인칭으로 할걸. 야, 자꾸 복만 줄래? 야, 저 쟤네한테 건방 다 갔네. 아, 잘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야, 이건 좀 아니잖아. 바가지, 개 바가지 놈들아. 쌍둥이 일랑성, 샴쌍둥이 놈들 저거. 난전 해야겠다 그냥. 아, 야. 야, 뒤통수 보이니까 신나가지고 활도 안 들고 그냥 활로 쏘지도 않고 그냥 차지도 않아 그냥 와버렸어. 건방이 하나도 없네. 그렇지. 버렸고 확실하게. 어? 뭐야 쟤? 저 속도 뭐야?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염색했냐? 우승 각이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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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다. 방패 풀이긴 한데. 야, 방패가 제일 불편해. 방패. 방패. 그렇지. 화장을 어떻게 저기 다 하고 왔냐? 신기하네. 야, 방금 위험했다. 야, 빨라. 봉잡이들 중에 갑자기 미친놈들 있어. 찌르기의 속도가 인생 찌르기 하는 애들 있어. 그치, 많이 남았다. 아직 아니다. 15 정도에서부터 터졌나? 그렇지. 그럼 못 바꿨다. 어! 방금 사조성이 보였어. 아, 야! 아, 어차피 죽었겠구나. 뒤에 찌르는 애가 있었어. 어, 근데 좀 심하지 않냐? 야, 이거 200원 준다고? 야, 500원 줘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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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그럴 거야? 효과 검 방패. 아유 씨. 이리 와봐. 어디서? 어디서?
아니 나 무역을 막은 게 너무 노잼인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약간 쫄깃하게 무역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야생을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약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근데 무역을 세력 관계로 막아버려서 노잼이야. 야 9,000원 내라니 시작하자마자 공방을 짓지 그럼. 숙련도 막 올라가죠? 에헤. 어우 야 무서운 녀석. 건방이랑 양손검이 제일 호구야. 막으면서 오는 거 봐라. 야야야야야야야! 호구라 그러자마자 나 보내버리라는 거 봐라. 아! 야 저거 말도 안 돼 진짜. 야 저거는 개오바야. 진짜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이씨. 아니? 미친놈이네. 야 그걸 이겼어? 어썸. 막으면 안된다 이거. 오히려 명중이 안 좋은 애들이 잘 맞아. 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방패 바꿔. 아, 방패를 바꾸라니까? 그렇지. 잡고. 아, 배고파. 난 주말인데 이렇게 배고프게 게임해야 되는 거야. 어제도 밤까지 방송했는데 밥 좀 먹고 킬걸. 잠을 너무 늦게 잤어. 주말에만 잘 수 있다는 8시간 잠 놓칠 수가 없었어. 오직 토요일만 잘 수 있다는. 일요일은 약간 준비가 필요하고 집이 개판이니까. 야 그걸 어떻게 막아. 야 말도 안 되잖아. 단검으로 막는 기능이 없는데 띵소리 뭐야 방금. 이해가 안 되네. 야 공방 하나만 할까? 그 공방 빠꾸 안 되잖아. 그냥 그만두자. 어딘가에서 돈 벌 방법이 나오겠지. 야 길드마스터 퀘스트 좀 줘봐. 잘 생각했어. 나 외에 반스케를 잡을 만한 녀석들은 없겠지. 비싼 놈들 없니? 특별히 데려가 줄게. 아 이 뒷내용은 다음 시간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오늘 너무 뻘짓했네요. 생각보다 센 놈들이 많네. 아, 용병 위주로 해야겠어? 뭐 이제 흐름을 파악했으니까? 진짜로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 아 약한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게 약간 의미가 없다. 고기 방패 역할밖에 못해. 강한 궁병 같은 걸 뒤에 세웠으면 몰라도. 아 이거 아니지. 아 놀랐잖아. 도망가기도 괜찮네. 근데 도망을 위해서 데리고 다니긴 해야겠다.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계속 이동하고 있지만. 아 썸네일 거리를 못 찍었어. 썸네일 넣어야 되는데 그냥 통일해야겠다 이건. 도노반 알리샤. 야 왜 이렇게 다 흐접하냐. 샹남메까. 다음 이어서 가죠. 그 레인 도시 가는 거는 위험하니까 나중에 가고. 할게 많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할게 많네요. 자,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뿅!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